네, 사과 대추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대추가 지금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서 수확하기 전에 한번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추 수확할 시기니까 이제 지금이 제일 행복할 시기죠. 지금 이제 한참 따먹고 당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니까 당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빨개졌어요. 벌써 이제 겨울 가지치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또 이제 급격히 또 처진다고 그래요. 또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지치기 하고 나서 순치기 하고 또 병충해 방제 잘 하고 이렇게 수확까지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추가 지금 좀 비싸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키우는 작물이 또 마트 같은 데서 보면 또 비싸면 또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사 먹는 분들은 또 비싸서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이제 그런 부분에 위안을 삼을 텐데 뭐 저는 파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또 마트 가서 보니까 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지를 이제 수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주렁주렁 열린 가지는 이렇게 아니 아주 많이 열려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떨어질 정도로 이제 많이 익었고 많이 열렸는데요. 이게 별로 안 열린 것 같아도 요 나무에서 그래도 수백 개가 요즘 열려가지고 이것도 다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맨날 대추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사과대추는 건조시켜서 먹기가 어려운 대추라서 복조대추와 달리 그래서 또센 거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또 지인들한테 좀 나눠줬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뭐좀 따서 지인들하고 또좀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열매 순가지도 보면 이렇게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나무 색깔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 가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위에부터 나무 색깔로 변해 가죠. 나중에 가지치기 할 때도 이제 얘네도 이제 다 전지가위로 이제 다 잘라 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열매 순가지도 이제 점점 이제 나무가 돼가는 것 같아요. 12월 정도에 이제 저는 가지치기를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한번 영상 올려드렸지만 열매순 어느 열매순에서 열리는지를 알면 가지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새순가지 받은 거에서 또 이제 겨순가지에서 거기서 나온 이렇게 이제 열매순들에서 이렇게 이제 열려서 이렇게 이제 익어가는 거죠. 요것만 원리만 알면 가지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요. 은근히 쉽습니다. 다만 복조대추가 이제 달리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이제 유념하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주 탐스럽게 열렸는데 다행히 올해는 태풍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또 이제 비가 오고 돌풍이 몰아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확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심지어 어느 중부지방에는 뭐 우박도 내린다고 하니까 뭐 대추는 뭐 이제 금방 수확하면 괜찮은데 이제 아직 수확을 하려면 좀 멀은 그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빨리 수확을 하고 뭐 우박은 안 오길 바라야죠. 뭐 이런 거는 씨알이 아주 작아요. 이런 건, 뭐, 사과대추로 가기에 뭐할 정도로 좀 괜히 작고, 큰 애들은 뭐, 이렇게 이제, 골프공만하게 이제 커가는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큰 애들은 굉장히 비싸고, 작은 알들은 또 싸고 그렇더라고요. 예. 요 대추나무 한 그루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만큼 많이 열렸는데, 아마 이제 대추잎이 조금씩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금방 또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제 얘네도. 그러면 이제 가지만 굉장히 앙상하게 남을 건데 그때 보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밑에 이제 거름을 수확하고 나서 거름을 이제 좀 뿌려줄 건데 아직은 수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이제 거름을 좀 뿌려주면서 땅심을 좀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뭐 대추나무 요거하고 뒤에 한 그릇 더 심었는데 뒤에 있는 거는 굉장히 나뭇잎이 굉장히 무성하지만 별로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만큼 열리진 않았고
얘는 수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렇게 착실하게 균형이 많이 열려서 오히려 좀 비실비실거리나 이런 싶었던 이 나무가 더 효자노릇을 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도 요 정도만 열리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이 과일을 파는 게 아니어서 더 많이 열려도 이거 뭐 보관하기도 어렵고 저장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 해서 더좀 난감한 상황이 올것 같은데 한요 정도만 딱 열리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죠. 이게 올해 꽃이 필때 굉장히 벌도 없고 꿀벌도 없고 예, 계속 장마 기간이고 습하고 그래서 개화기에 착과가 잘안 됐는데 마지막에 3차 개화 때 장마 끝날 무렵에 3차 개화 때 이렇게 이제 끝에 있는 이렇게 끝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래도 착과가 잘 돼서 다행히 좀 수확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뭐 다른 과일 나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좀 자연의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뭐안 열릴 땐안 열리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뭐요 나무에서 이 정도 열리는 것도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나무가 이제 지금 이제 8년 심은 지 8년 차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열린 것도 이 정도가 굉장히 저는 많이 열린 정도인데 뭐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순치기를 잘해주고 병충해 방제 잘해주고 해도 안 열릴 때는 정말 통안 열리고요. 또 조금 열린가 싶다가도 뭐다 떨어지거나 또 태풍 불어서 또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농부의 어떤 마음과 달리 좀 자연에 맡기고 순응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예, 대추나무 균이 무성하고 큰데 대추가 한 알도 안 열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그 농장주 잘못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 자연에 또 지역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기후 변화도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 다음 해에는 또잘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올해는 사과대추나무 촬영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뭐 나무에 대해서는 뭐 보여드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겨울부터 제가 또뭐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이렇게 또 같이 공유드리고 할 건데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농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흔한 말 그대로 흔한 주말 농부잖아요. 예, 주말 농부가 하는 부분대로만 해도 그냥 이 정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유드리는 거라서 뭐 정말 뭐 제가 과수원 하듯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석이 아니다라는 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뭘 이거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찍는 것보다 약간 일기 형식이 좀 있거든요. 키우는 걸 공유드리고 저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아 이렇게 키웠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려고 찍는 거라서 뭐제 영상에서 꼭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 그냥 흔한 정원, 전원주택 또는 주말 농부가 키우는 형식이 이런 형식이구나. 근데 이게 과수원처럼 하려면요, 정말 전문 지식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예, 또 상품성 있게 키우려면 이렇게 알이 작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좀 굵직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거름부터 해서 비료 뭐 이런 거 웃거름 이런 거 정말 잘 줘야 되고 하나하나 신경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막 키우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막 키우는 거라서 뭐 씨알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이거대로 하는 게 정석은 아니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올한해 굉장히 그이 사과대추나무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따라 했지만 잘안 되는 분들도 있었다고 이제 댓글로 많이 봤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잘될 거라고 봅니다. 이 나무도 또 하나하나 커가잖아요. 나무가 그대로 이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고 커가기 때문에 또한해한해 분명히 다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은 나무가 이 정도 크기지만 내년엔 중에 또 목대가 또 굵어질 거고 그러면서 또 변화가 있을 거라서 예, 내년에도 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사과대추나무 이렇게 올해 보여드리는 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